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그 다니엘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636년 청나라는 조선을 침략을 합니다. 청과의 싸움에 패한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이 성을 에워쌉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성 안의 식량은 약 5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성 밖에서는 이 청나라 군사들이 백성을 죽이고 노략질을 일삼습니다. 인조는 성 안에서 45일을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합니다. 그리고 삼전도 지금 서울의 송파구입니다. 여기에서 청나라의 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300구 고두례를 하게 됩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절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왕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얼마나 참 치욕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나오는데 그는 BC 608년입니다. 그의 나이 25세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11년간을 통치하고 36세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여호야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목전 앞에 어떤 악을 행하였을까? 예레미야 36장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후디가 선어장을 낭독하게 되면 왕이 이 면도칼을 가지고 그 성경책을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그 두루마리를 불태웠던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즉위한 지 3년의 해 누가 침공을 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합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그 당시의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전에 아수르를 정복하게 됐고 이전에 애굽도 강대국이었었는데 애굽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중동의 패권을 가졌던 이 민족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 요새를 몰아서 오늘 유다를 침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호야김을 폐위시키지는 않지만 그때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의 귀족이나 왕족 중에 엘리트를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 읽었는데 성전 그릇에 얼마를 가지고 신할 땅으로 가서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줍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BC 605년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날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과 패배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더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처럼 그는 왕이지만 수치스럽게 그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개인의 역사적 개인의 어떤 여호야김의 개인의 역사와 유다의 전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습니다. 2절의 주어를 보니까 주께서 그렇다. 주께서 유다의 멸망을 관여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요 1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주변 나라에 알려지니까 그 당시 바벨론에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예물과 사신을 보내서 축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우쭐합니다. 그러며 사신들에게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보여주게 됩니다.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 여러분 국제정세가 막 바뀌고 신흥 바벨론이 부상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일까?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처럼 많은 그림과 상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다니엘서가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아마 뒤쪽으로 가시면 읽어도 읽어도 모르는 환상,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작은 뿔이라든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짐승이라든지,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하나 세부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니엘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는 겁니다. 나무 하나들을 살펴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숲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는 너무나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의 그러한 작은 것들을 여러분 좀 찾아갖고 이해하는 그러한 통전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다니엘서를 여러분 해석하실 때는 이게 묵시록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숫자들이 나옵니다. 666이라든가 14만 4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 교적부에 등록된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되면 영계의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 신천지의 교적부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육체에 임하여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인 합일설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결혼과 같은 그런 의미를 띠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천지의 교적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일부 뭐 죽든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왜 죽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신인 합일이 되지 않아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죽음을 끝내려고 하면 14만 4천 명 이거 교적부에 열심히 전도해서 이 숫자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영생하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단은요,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조금만 접근해 보면 이게 이단인지 3단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천년 동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허황되고 거짓된 교리 때문에 길거리 나가면 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읽을 때는 상징은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되 그 실체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 간략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요, 바벨론, 이 세상을 보통 바벨론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략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법령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러한 어떤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 참 비난하고 그렇게 혐오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러한 답을 하나씩 찾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강해를 하면서 알 수 있겠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바벨론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술사들이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술사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술사들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위 대장이 다니엘을 죽이러 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을 주면 이 꿈을 어떤 왕이 어떤 꿈을 꾸었고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꿈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여기를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앞으로 세상의 역사가 어느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어떤 세상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는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어느 나라가 일어납니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가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헬라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헬라는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런 역사들을 이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고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10장 오늘 제가 5층에서 계속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시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하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아침 안개처럼 잠시 보이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나라도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멋지게 주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다니엘처럼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다 망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동안에 그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충성할 수 있는 2009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